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17 보기 보자 채점한 거 아, 선생님 있잖아요. 예그 제가 채점한 것 중에요. 오늘 공부한 답 다시 봤는데요. 너무 잘못 채점한 게 있죠? 네, 그 뭐더라? 맞은 건데 틀린 거라고 했어요. 맞은 건데 틀린 거라고 했다. 4번을 했었는데 예. 5번인 줄 알고 별표를 해놨는데 다시 보니까 4번이었어요. 오케이, 먼저 1번 문제.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걸 고르라 했는데 몇 번이 못 들어가나요? 얘가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A가 뭐라고 그랬어요? How is it going? 우리말로 하면 묻으세요. 안녕, 어떻게 지내니? 그렇죠. 뭐 묻기예요, 이거. 안부. 그렇죠. 안부 묻기. 결국은 안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닌 거를 묻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fine, 나머지 애들은 fine, alright, great, not so good. 전부 다 안부 대답하는 게될수 있는데 종류는 좀 다르네요. 같은 종류 세개 있고 다른 종류 하나가 있는데 같은 종류는 뭐가 있나요? 이네 개의 올바른 답 중에 네세개세 개는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답할 거고요. 하나는 표정이 좀 다르네요. 같은 표정인 건? 그렇죠. Fine, alright, great. 전부 다 어떤 표정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표정이겠죠. 하지만 not so good은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pretty는 왜안 돼요? 오케이. 얘가 지금 이렇게 쓰면 갑자기 안부를 물었는데 예쁜 이만 안 되겠죠. 여기에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돼요? Pretty. 이러면 묻으세요. 꽤 좋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와 쓰임이 다른 걸 묻고 있는데, 요렇게 갖고 얘만 다르죠? 같은 녀석 네개 읽어볼까요? 예.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 전부 다네 개는 안 묻는 건데, How is everything? 뒤에 뭘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How's everything going? Okay, everything의 뜻은? 모든 것. Okay, go의 뜻은 가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이 되어 가다란 뜻으로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네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는 게 안부 묻는 거예요? 날씨 묻는 거예요? 안부 묻는 거죠.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야, 너 everything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렇습니까? 하지만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how are you 뒤에 놓을 수 있는 건 뭐? How are you going이 아니고 뭐? How are you doing이라 했죠.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doing이 들어가야 될지 going이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are you? Going, doing? How is everything? How is it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가 나오는데요. A의 이름은 뭘까요? A의 이름은 케이트다. B의 이름은? 비의 이름은? B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의 이름은? 데이브도 당연히 I'm Dave라고 B가 얘기하고 있는데. C의 이름은? 없다. A의 이름이 케이트죠. A의 이름은 안 나오죠.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는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일까? 처음 만난 처음 만난 사이다. 그러면 첫 만남. 그러면 A하고 C는? A하고 C는
처음 만난 사이? 이것도 처음 만난 사이고. B하고 C. 오, 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막 대화하는 거야, 세 명이 모여가지고? 아, A하고 B는 아는 사이? A하고 B는 아는 사이라야죠. 아. A하고 C는?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라죠. 그래요? A는 아, B와 같이. C를 모두 알고 있고요. B의 이름은 데이브입니다. C의 이름은 케이트고요. 케이트. 지금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반갑대? B하고 데이브하고 케이트하고 지금 처음 만나고 반갑다고 하고 있고 A는 지금 A, B하고 C 둘을 지금 뭐 해주고 있어 쟤는? 아, 소개해줘. 소개해주려면 둘 다 알아야 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 아, 알아야죠. 둘 다 알아야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하는 말? 소개하는 말. 소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This is my roommate Kate라는 말은 A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할까? C. 아, This is my roommate Kate라고 아, C를 B.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B. Dave, A가 Dave를 쳐다보면서 This is my roommate Kate 한 거야. 이쪽은 Dave란 남자 A가 있는데 Dave란 남자한테 여기에 Kate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This is my roommate Kate 했더니 누가? 데이브가 케이트 보고 뭐라 그래? Nice to meet you, Kate. I'm Dave. 했더니 케이트가 데이브 보고 To Dave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A하고 B는 처음 만났다. 틀렸다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소개하기 표현에서는 반드시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 모두를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일 때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면 되겠고 파이널 테스트에서 이 표현 한번 해볼까? 난 수학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은? I am interested in math. I am interesting kid.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그래서 얘는 왜 틀렸어요? 이거요? 응. 아, 저 흥미가 있다려. 저 interesting만 알았거든요. interesting이라고 interesting 하셨는데 interesting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지금 설명할 건 뭐냐? ing형 어떤 시와 ed형 어떤 시에 대해서 차이점. ing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라 뜻이야.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interesting book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 아이고, interesting 이상했었네. 재미있는 책. 그러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감정이 들게 만드는 책이란 말이야. ing형은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란 어떤 시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I am interesting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I am interesting 뒤에 in math는 올 수가 없고 I am interesting이란 표현은 가능해. 무슨 뜻이 될까 근데? 난 재밌는 놈이다 이 말이야. 난 재밌는 사람이야 이 뜻이지. 내가 관심을 ED형 반면에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야. 그러면 내가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학이라는 것에 재미있는 수학 때문에 재밌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야. 생기게 되었단 말이니까 여기에 ING형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I am interesting 하면 난 재밌는 사람이다 라는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든다라고 할 때는 무슨 형태? ED형 어떤 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한 수거가 있었는데요.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가 뭐였어?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당연할 줄 알았어요. B. 아, 있었는데. B. 여기 다 있는데도 모르네. ~~에 관심 가지다. Okay, 나는 과학에 관심 있어. I am interested. B를 왜 넣어? 얘가 M으로 바뀐 건데. I를 넣는 순간. I am interested in science. Science. 난 너한테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씁니다. ED형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Susie. 그랬더니 Hi, my name is Peter. Peter. 네, 그래서 얘는 왜 틀렸나요? 그거요? 아, 그게 그거예요. 그 오케이.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줬는데요. 있었는데. 뭐 다 있었죠 뭐.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make to I am. 참 모르네. 읽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소개해도 될까요? 하고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뜻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let me 뒤에 무슨 시? may I 뒤에 무슨 시? 전부 다 상대방한테 뭐 받을 때 쓰는 거다.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가도 될까요? 오케이. 내가 가게 해주세요. Let me go. 오케이. 전부 다 내가 가도록 해달라고 허락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소개해도 될까? 허락받고 있으니까 소개하다. 그리고 소개할 대상? Myself. 자기 자신이니까 내 소개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입에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is is가 여기 로에 써 있어. This boat is ours. Okay, 그래서 뭐 골랐나요? 저요? 3번 골랐어요. 왜 얘를 골랐을까? 우리의 것이다. 아, 우리의 것이니까. 왜 3번이 답이 안 되고 1번이 답이 돼야 돼요? This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This boat가 무슨 뜻이에요? 배, 이 배는 하나. 이 배 지금 몇 대야? 한 대. 그럼 여기에 3번을 답으로 그러면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3번이 답이 될까? 이 배들은 우리의 것이다. This boat.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모르고 있네. 왜 이 this는 this로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네,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this랑 this랑 that이랑 뭐였더라? that이랑 뭐였더라? those. This 어디에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ese 어디에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아 그래요? 희한하네. 그럼 that은? That? 멀리 있는 한 개. 다시 these는 그러면? 멀리 있는 여러 개. 아 이게 멀리 있는 여러 개야? 그럼 those는? 디스는 뭐라고? 가까이 있는 한 개. 디즈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데스는? 멀리 있는 한 개. 도즈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디스랑 데스는 안 만기로 봤죠? 디즈랑 도즈는? 그래. These boats are ours. 무슨 격? ours. 소유격 되나? 자 여기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This boat is ours는 내가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격 대명사는
자, 그러면 이 것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뭐 넣어도 돼? 이거는 우리들의 것이다 해서 것이란 말을 빼고 뭘 넣어도 돼? 혹시 이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hou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지금? 아, 그냥 vote야? 얘는 없어도 돼? 그래서 this vote is ours는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다. This is our vote. 그러면 these votes are ours의 ou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태훈, 준비 다 됐어?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알맞은 말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쭉 완성시켜주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애가 뭐래요? 그랬더니. Are you and Maria pianist? 했더니 Yes, we are. Yes, we are. 네,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한 거예요? 너는 마리아의 피아니스트니? 아, 너는 마리아의 피아니스트니? 아, 그래요? 마리아의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이래야 될 것 같아. 너는 마리아의 피아니스트니? 읽어보세요. 너는 마리아의 피아니스트. 이게 너는 마리아의 피아니스트니고요. 너는 그리고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들이니? 좀 다듬어 보세요. 너랑 아.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니? 어? 너하고 마리아란 사람 두 사람은 피아니스트니? 그랬더니 뭐래요? Yes, we are. 틀렸던 말? 그러면 you and Maria 안만 길어봤자 day예요 이게? 너랑 너 한글로 다져볼게. 너랑 Maria가 우리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피아니스트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은 피아니스트니? 그러면 you and Maria 안만 길어봤자 내가 이게 영어로 뭔지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이게? 음? Are you pianist죠? 뭐가 맞는데?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You가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설명했어 안 했어? 처음 들어봐요. 응? you는 한 명도 you고 어? 여러 명도 you다.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 그러니까 you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조심해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거 볼까요? 자, 둘다 맞는 표현이다. 이거는 우리말 해석하면 뭐예요?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니? Are you student는? 너희들은 학생들이니?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Yes, we are야. Yes, I am이야. Yes, I am. Yes, I am이지만 Are you student에 대한 대답은 Yes, we are 해야 된다고. 그래서 you는 넌지 너희들인지 어구 요렇게 생겼는지 요렇게 생겼는지 잘 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그랬더니 Yes, it is. It's hers. Okay. Yes, it is. 자, 뭐라고 물었어요 지금?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저것은 너의
V의 스웨터니 그랬더니 Yes, it is. 얘는 뭐 어떻게 안 바꿔서 넌 상관없어? Yes, it is. Yes, it is my sister's sweater. 무슨 뜻이야? 그것은 나의 누의 스웨터이다. Okay, hers.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뭐로 바꿔 써도 돼? Her sweater. 됐습니까? Okay, 왜 틀렸을까요? 몇 번 골랐나요? 얘를 골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딴 건 제대로 먼저 매겼나 보자. 뚱뚱하게 매긴 놈들이 있었어. 13, 아 재우 오늘 읽기 연습이지? 13번. 몇 번이 답이에요? 히스 중에서 종류가 다른 거로 했는데.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요? 그러면은 자, 읽고 뜻. This is his lotion. 내 뜻은? 그것은 그의 로션이다. This인데 그것인가요? 아, It인가요? 저것은. 아, that인가요? 멀리 있나 보네요. 아, 이것은 그의 로션이다. 그럼 히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적어야지 문제풀이가 수월하겠죠? 히스에 대해서 뭐라고 적을까요? 그래서 로션이다. 그의라고 적고 그 소유격. 오케이, 그다음에 I like his bright smile은 무슨 뜻이야? Bright smile.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그래서 his에 대해서 적으면 그리고 소유격. 그다음에 It's not my cup. It's his. 뜻은 그의 컵. 그것은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까? 그리고 뭐라고 적을까? 소유격 대명사죠? 그럼 히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히컵이야? 히스컵이야? 뭐야? 히컵이 그는 컵이냐? 너 주격을 넣게. 그 다음에 14번 이거 한번 쭉 1, 2, 3, 4, 5 한번 읽어봅시다. It is for me and now. 다음. It is her umbrella. 다음. It is August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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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It is Parents' Day today. 다음. It is not a rat here in winter. 여기 이즈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답이죠? 저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 전부 it에다가 밑줄 꺼놨으면 뭐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가? it의 그 뜻이 다른 것이구나? it의 사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이거 또 그래서 얘가 아무 얘 그러면 4번이 답이면 3번. 1번. 1번.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그것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아무 뜻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뜻 있어요. 그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It is her umbrella의 뜻은? 그것은 그녀의 It is August 14th의 뜻은? 8월 응? 이거는 그것이고 이건 그것이고 그것은 8월 14일이라 해야지 그 다음에 It is Parents Day Today는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오늘은 그것은 이란 말 안 넣는데 그것은 어버이날이다 오늘 그 다음에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의 뜻은 오늘 겨울엔 눈이 많이
그거 해야지.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그것은 8월 14일이다. 그것은 부모님의 날이, 어버이의 날이다. 오늘 2번이 답이네. 2번이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니까 2번이 답이네. 다른 거는 아무 뜻이 없는 이시. 또 그리고 이 문장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내가 스노우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어요. 눈 오는 날? 아, 눈이랑 눈 오는 날이란 뜻이 있다. 와. 아, 느리. 응? 어? 슬로우야 갑자기? 슬로우 눈이랑 눈 오다. 아 눈 오다. 이건 무슨 시야? 이름 시. 이건 무슨 시야? 그럼 얘는 둘 중에 지금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아 그러면 로우까지 무슨 뜻이야? 그것 눈들 이러고 있는 건가요? 눈들.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새가, 이거 분명히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문장이란 얘기인데,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야, 눈 오다. 그럼 하다시면 두 더즈 디즈 중에 뭐야? 더즈. 너 이거 혹시 눈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눈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waters면 물들이야? 아니요. 어? Money 있으면 돈들이야? 아니요. Money, water, snow, 눈이란 뜻의 snow. 셀 수 없어 지금. 이게 무슨 눈들이야? 눈들은 더즈 들어있는 거다. 하다시 속에. 어? 그러면 왜 두가 아니고 왜 더즈가 들어가 있지? 누가 다 만들고 있어? 누가 다? It snows 다. He, she, it이 하다시의 주인 주어 자리에 he나 she나 it. 어 이제 중학교 용어로 하면 뭐? 아멘신단서가 있으면 does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는 거지 무슨 눈들이야 눈들. 그리고 너 지금 a lot of랑 a lot을 구분 못 하고 있는데 a lot of snow 이러면 많은 눈이야. 근데 a lot of하고 a lot은 달라. 단어할 때도 내가 다 했어. a lot이 무슨 뜻이라 했어? 많은? 많이네. 많이 온다. It's snow. 눈 내린다. 어찌? 많이. 어디? 여기. 언제? 겨울. 여기 겨울에 눈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씨 얘기하지. 날짜 얘기하지. 날짜 얘기하지. 시간 얘기하지. 요일 얘기할 때. 뭐 쓴다고? It. 그게 뭐 하는 it? 아무 뜻 없는 거. 그걸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데? 비인칭 주어. 얘만 인칭 대명사다. 아. 응?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니까. 이런 문제가 곧 만나게 될 문제들이에요. 학교 올라가면. 되게 쉽죠? 다음에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합시다. 너무 길면 지칠 테니까.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훈 17 못한 것과 18 단어 18은 수업이거든요. 이제 네가 챕터가 바뀌어서 파이널 테스트라고 생긴 걸 치고 나면 챕터가 바뀌어 다른 얘기를 시작해. 파이널 테스트라고 위에 써있죠. 마무리식 마감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뭘 배운 거에 대한 마감 시험을 쳤죠?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제목이 뭐였어? 안만 길어봤자 어 근데 이때는 무슨 격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배웠고요. 그게 얘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야? M, E, R 중에 뭐니? 이런 거 했어요 지금까지. 알겠습니까? 그거 할 때 꼽사리 낀 게 아무 뜻 없는 it도 있고 아무 뜻 없는 there가 있다라는 것도 꼽사리 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 그동안 선생님이 하다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로 바뀌고요. 그 18번은 구성이 단어랑 그 다음에 교재 필기할 거 프린트랑 그 다음에 유튜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 시험 쳐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 좀 해오세요. 단어 시험 쳐요 지금? 아니요 다음 시간에 17 덜한 부분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8에 있는 단어 시험 칠 거라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제우.